화성시가 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데요. 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내년도 예산은 2조 9,480억 원. 올해보다 3천억 가까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화성시는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지역화폐도 3천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 맞추어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의 삶, 특히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례회를 개회한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성시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화성 시민의 민의와 다양한 현안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시의회는 또 이번 회기 중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등 25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해 아이사랑 담당관과 반려동물과 신설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선 시정 질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